자, 첫 번째 주인공은 최강욱 의원인데, 최강욱 이제 전 의원이죠. 국회의원직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런데 철험의 민주당의 철험의 동료 의원들 사이에서 최강욱 의원을 막 강력히 두둔하는 두둔성 발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김우겸 의원입니다. 잔뜩 기대를 걸고 왔는데 너무나 실망스럽다. 그는 국회의원 배지를 거추장스러워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많이 참았다. 이제는 거침이 없을 거다. 훨훨 날아오를 거다. 라며 최강욱 의원을 강력히 비호하고 격려하는 김우겸 의원입니다. 조국 전 장관도 내 가족이 나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이다. 라며 최강욱 의원을 두둔했는데요. 이런 글도 올렸다고 합니다. 자, 설벽의 아침, 암벽 등반하는 사진을 올리면서 설벽의 아침이다라며 많은 사람들은 최강욱 전 의원을 응원하는 메시지로 해석하고 있다. 바른 길이 열릴 것이다. 조 전 장관은 최강욱 전 의원을 옹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여당에서는 그 옹호 눈물겹다라고 비판했습니다. 황교안, 의원직 상실한 최강욱 전 의원에 대한 민주당의 눈물겨운 옹호가 과관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박정하 의원은 국회로 갔고 김국식 전 비전 전략 실장이 스튜디오로 나왔습니다. 김 실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최강욱 의원이 의원직이 상실됐어요. 대법원에서까지 최종 유죄가 됐고 혐의는 깐딴.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발급했던 인턴 확인서는 뻥. 최강욱 전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직 내내 거짓말을 하면서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면서 법사위원으로 활동하기까지 했는데 대법원에서 거짓말이 다 유죄로 드러나서 의원직이 상실됐는데 누구 하나 미안하단 말이 없어요. 사실은 1심, 2심에서 유죄 판결 났을 때 대법원에 상고를 하면 대법의 상고는 법리적 해석의 문제만 따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이야기는 뭐냐면 여기 정 변호사 있지만 일단 내가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것은 사실로 된 거예요. 네. 그러나 거기에 증거로 채택된 것이 증거로 증명될 수 있느냐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가지고 전원 합의체까지 간 거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정치인이고 국민들 앞에 공개적인 발언을 통해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라면 아 내가 조국 전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만들어준 거에 대해서 사과한다. 네. 잘못됐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맞습니다. 시인을 하고 인정을 해야 당연하죠. 돼. 그러나 증거로 채택된 그 정경수 씨 PC가 증거가 될지는 좀 따져봐야 되겠다. 이 정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한 번도 그걸 허위로 발급해줬다, 가짜였다는 걸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엊그제 이제 대법원에서 완전히 판결이 나서 의원이 네. 상실됐는데 그리고 이제 다른 동료 의원들, 특히 친문계 당시에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에 계셨던 분들이 많이 온 것 같은데 저는 조국 전 장관이 우리 가족이 더 좋아한다 이렇게 쓴 걸 보고 아 그러니까 참 가짜 떼줄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보다 뭐 가족이 더 좋아한다니까 뭐 당연히 또 떼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국 전 장관이 그런 발언 한 것도 좀 의아할 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는 사실은 공범이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조국 전 장관이 자기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아 조국과 최강욱은 공범이다. 당연히죠. 연대 정액과 석사 과정에 입학 지원을 내야 되니 좀 해달라라고 했을 것이고 당연히 최강욱 전 공직비서 기강비서관은 그 잘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가짜 써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범이 다른 공범에 대해서 참 대단하다, 훌륭하다, 우리 아이들이 나보다 더 좋아한다 이런 이야기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입니까? 저는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조국 전 장관 사태나 최강욱 전 의원이나 이런 분들의 이런 판결이 유죄로 확정됐다고 한다면 다른 건 몰라도 적어도 시점에는 국민 앞에 죄송하다, 잘못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최소한의 염치가 있는 정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배지를 참 거추장스러워했다라고 김우겸 의원은 그럼 왜 달고 다닙니까? 아, 왜 달고 다니냐? 거추장스러웠으면 1년 3개월 동안 왜 달고 다닙니까? 대법원 판결 날 때까지? 저는 김우겸 의원님 말대로 배지가 거추장스러웠으면 그때 바로 떼고 나왔어야죠. 왜 우리 대한민국 정치판에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치적인 무리를 빚고 의혹이 제기되면 예. 깔끔하게 내가 결백이 입증될 때까지는 사표 쓰고 돌아오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왜 한 명도 없는지 대법 유죄 판결까지 다 가서 끝까지 배지를 달고 세비를 받고 보좌진을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지 저 정말 뭐 정치를 하는 입장입니다만 여나 야나 좀 염치가 있는 정치 문화가 좀 다시 돌아오길 바랍니다. 거추장스러워했다면 그 배지 진적되지 왜 달고 다녔냐라는 김근식 전 실장의 돌직구였습니다. 어찌됐건 최강욱 의원은 이제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턴서는 가짜로 판명났습니다. 그리고 그 PC도 증거력이 인정됐습니다. 조 전 장관은 2심 결과가 목전에 있습니다. 이거 영향 미칠 겁니다. 이미 아내는 대법원에서 모든 혐의가 입시 비리와 관련된 거의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고 최강욱까지 의원직을 상실했고 조국의 운명 2심 정경심 전 교수 사건에서 동양대 휴게실 PC도 증거로 인정됐고 조 전 장관 자택 PC도 증거 능력이 인정됐어요. 동양대 PC, 집에 있는 PC 다 인정됐어요. 거기서는 동양대 표창장과 뭐 서울대 로스쿨 인턴 증명서뿐만 아니라 최강욱 의원의 이 변호사 인턴 증명서까지 다 나왔습니다. 그러면 1심에서도 유죄가 나왔고 이미 조국은 2심 결과가 코앞에 있습니다. 정법전 네네. 어떻게 될까요? 뭐 결론은 뻔하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형량이 중요할 겁니다. 징역 2년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작게 나왔거든요. 1심에서. 항소심에서 올라갈 가능성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떻게 같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변인인데 이렇게 틀릴까? 이렇게 다를까? 아니 최강욱이 배지를 거추장스러워 했습니까? 제가 봤을 때 즐겨도 아주 즐겼는데 그런데 어떻게 박수현 대변인 계셨고 김의겸 대변인 계셨는데 제가 두 분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날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박수현 대변인 또 수석이셨죠, 수석. 그러니까 수석까지 하셨나요? 그건 모르겠고 무슨 말이에요, 지금 그게? 제가 봤을 때 최강욱 의원은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게 기소가 언제 됐습니까? 2020년 1월 23일에 기소가 됐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총선 직전이었어요. 네. 다시 말해서 그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그 기소가 된 사람을 총선에 공천을 한 거예요. 그것도 그냥 지역구 공천했습니까? 누가 봐도 당선될 수 있는 비례 공천을 갖다 했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그 열린민주당이라는 위성정당이 했지만 뭐 그게 그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소된 사람을 무려 임기의 83%까지 대법원에서 임기를 보장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저는 대법관님들이 참 비위도 좋다라고 생각하는 게 심지어 김명수 대법원장까지도 최강욱 유죄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누가 봐도 대법관들 딱 봤을 때는 최강욱 의원이 법사위에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도 아니 저 사람 유죄야, 저 사람 국회의원 아니야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최강욱 의원이 법사위에 나와가지고 법원행정처장 대법관 상대로 이래라 저래라 하고 하는 것을 그렇게 앉아서 보고 있을 정도로 참 그렇게 비위가 좋으신 분들인가 저는 그게 의심스럽고요. 제일 핵심적인 건 뭐냐면은 인턴 증명서가 언제 나왔습니까? 2017년 10월이었거든요. 그때 조국 전 장관 뭐였습니까? 민정수석이었다고요.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이었는데 2018년 9월에 자기 밑에 있는 공직기강 비서관을 물론 이제 대통령이 임명했겠지만 실질적으로 영향력이 가장 센 민정수석 비서관이 누구였습니까? 조국 그 수석이었잖아요. 예.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뇌물죄예요. 제 개인적인 판단은 뇌물죄이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해명이 돼야 되고 그 해명이 나올 때까지 조국 전 장관은 좀 자중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시점에서 제가 박수현 전 수석님 안 드릴 수 없죠. 우리 김근식 교수, 정혁진 변호사 다 얘기를 했으니까. 예, 맞아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도 본인의 이런 가족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기억하기로 13번 정도 사과를 했어요. 그리고 민주당도 조국의 강을 건네야 된다 해서 송영길 대표가 직접 국민 앞에 사과를 했고 그래서 사과 한번 하지 않는 뻔뻔함이라고 하는 것은 죄송하지만 좀 국민께서 용서해 주실 때까지 사과하는 것이 맞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사과는 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사석에서 이 문제를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그 뭐 제가 이 채널A 공식 석상에서 이야기하기는 적절치 않지만 사석에서는 아니 인턴 16시간 인턴 증명서 가지고 그래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일이야? 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때 입시제도 뭐 입시사정관제도 바뀌면서 이런저런 제도가 바뀌면서 사실은 그 제도가 정착되기 전에 이런저런 일들을 누구나 다 이런 과정들이 있었을 겁니다. 다만 조국이라고 하는 그 최고위 공직자가 이런 일을 했느냐에 대해서 국민이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사과를 해야 되고 또 법적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거꾸로 생각해보면 조국 전 장관에게 처음에 적용됐던 혐의가 뭡니까? 사모펀드라고 하는 그 엄청난 일로 시작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나라를 다 뒤집어 놓을 만큼 사모펀드 가지고 조국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고위공직자가 그렇게 할 수 있냐라고 그렇게 마녀사냥을 해놓고 찾아보니까 사모펀드 관련이 없어요. 그러자 슬그머니 가서 이 자녀 입시 무슨 표창장 이런 문제 가지고
완전히 멸문지화를 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조국 장관의 주장 아니겠습니까? 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참 안쓰러운 부분도 있죠. 그래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한 13번 정도 사과를 했고 했는데 지금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일방적인 이런 비판을 다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도 저는 조국의 바라볼 때 좀 균형 있는 입장에서도 봐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저는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 여야 의견 모두 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조민 씨가 본인의 에세이에서 아버지인 조 전 장관의 경로했다라는 대목을 쓰고 있어서 많이 보도가 됐어요. 함께 보시죠. 조국 경로. 기소 당시 아버지가 경로했다. 부모님 반성 여부를 고려해서 기소 판단하겠다는 검찰. 부모 마음 이용해 자백을 압박하려는 것은 아닌가라며 당시 아버지가 경로했다라는 또 회고를 본인의 에세이에서 쓰고 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이제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는 저런 것 같아요. 아내도 이제 유죄가 인정됐고 이제 딸을 기소할지 말지에 대해서 부모의 진정성 있는 반성이 중요한데 부모가 뭐 하나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고 해서 조 전 장관이 굉장히 좀 저자세의 부모로서의 어떤 반성한다라는 뭉뚱그린 입장을 냈어요. 근데 검찰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니 사실 검찰이 수사에서 중요한 건 혐의를 인정하느냐. 왜냐하면 본인이 항소심까지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에서 전혀 뭐 혐의를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조민 기소를 내렸는데 조 전 장관 입장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는데 내 딸도 기소해 경로했다 이거거든요. 양쪽 입장이 뭐 부모 마음에서는 뭐 경로할 수 있죠. 내가 상하는 건 좋은데 아들 딸들이 저렇게 같이 고통받는 것이 마음 아플 수 있죠.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 출판사 해도 너무합니다. 왜 저런 내용을 또 책을 팔아서 장사를 하려고 하는 출판사가 있다는 거. 저게 지금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민 씨도 그 억울한 부분이 있고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우리 국민 모두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죠. 그러나 저렇게 항변해서 마치 당당하듯이 그렇게 출판해가면서 자기 아버지를 얘기해야 되느냐. 저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제일 조국 씨를 싫어하는 게 아까 그런 절벽에 무슨 텐트 치고 굉장히 고상한 그림 올렸는데 자기가 하는 행동은 작아 보이지만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우리 사회에서 조국이 차지하는 위치나 상징성으로 보면. 근데 그런 의미에서 조그만 부분이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지도 모르고 아직도 뻔뻔하게 저런 그림을 올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흥분할 수밖에 없고 네. 또 출판사도 적을 가지고 장사를 한다는 거 마음에 안 듭니다. 네, 김용주 의원의 돌직구였습니다.